바로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김태희 씨와 이완 남매입니다. 두 분이 너무나 훈남 훈녀시잖아요. 연예계 대표적인 이제 남매인데요. 김태희 씨가 2000년도 CF로 데뷔를 했었어요. 네. 이완 씨가 2004년 드라마 천국의단으로 데뷔를 했죠. 네, 신해준 씨 아역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완 씨가 사실 가명을 쓰고 있는데요. 네, 본명이 이제 김형수 씨. 네, 형수 씨. 네. 이제 지금 이완 씨라고 쓰고 있는데요. 네. 체대 출신이에요. 네. 운동도 잘하고 이제 펀치라고 키도 큰데 이분이 그만큼 이제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짱들이 겁나서 함을 못 건드렸다고 하네요. 누나 덕으로? 그럼 김태희 씨는 그중에 한 명이랑도 사귀진 않았겠네요. 왜냐면 한 명하고 사귀는 순간 다른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거리 외교를 좀 했겠네요. 논리 있어요. 그럼요. 논리 있어. 네. 등거리 외교. 이렇게 맞지 않던 이완 씨가 유일하게 맞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나 김태희 씨였습니다. 아... 이완 씨를 뻥 쳤어요? 발로? 네, 그럼 동생이 날아갔는데 피아노 모서리 거의 한 1mm 딱 놔두고 딱 이제 거기 착지를 한 거예요. 발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네. 김태희 씨도 반격을 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스타, 서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동생도 이제 공부 잘할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동생이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펜을 들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지금 사이는 좋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 이완 씨한테 물어보잖아요, 항상 기자들이. 네. 그 김태희 씨 어떠냐 네. 물어보는데 이완 씨가 아, 뭐 사이 좋다. 네. 단서를 붙여요. 하지만 그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달라고 너무 반복되니까. 이완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김태희를 검색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검색어가 B. 그리고 전지현 송혜교예요. 태혜지라고 그러죠. 네네. 3대 미녀. 근데 이완 씨를 검색하면요. 네. 수축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완 수축. 본인은 이제 계속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좀 걱정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태희 씨가 좀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